평창 동계올림픽 빙상 종목 개최 도시 강릉. 올림픽을 앞두고 강릉을 찾을 예정이라면 꼭 빼놓지 않고 맛봐야 하는 음식들이 있다는데요. 올림픽을 위해 만들어진 스페셜 메뉴. 그 첫 번째는 바로 감사합니다. 나왔습니다. 각종 해산물과 채소가 어우러진 바다의 맛. 해물 삼선 비빔밥. 채썬 당근과 호박, 버섯 등 갖가지 채소를 볶은 뒤 잘게 썬 문어와 섭을 올리는데요. 여기에 한 가지 더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. 바로 비빔장으로 간장을 사용한다는 점인데요. 요 간장 하나도 다양한 채소를 넣어 만든 특제 소스라고요. 강릉 지역 대표 명물을 찾아온 또 다른 식당. 두 번째 특선 음식은 무엇인고 하니 두툼하게 썬 돼지고기와 잘 숙성된 묵은지 그리고 두부가 만난 삼위일체 메뉴, 바로 두부삼합. 여기에 들어간 두부가 바로 그 유명한 강릉 초당두부인데요. 육류와 같이 먹는 메뉴가 없던 초당두부에 돼지고기와 묵은지를 곁들여 개발한 메뉴라고 하네요. 두부와 묵은지, 돼지고기를 넣어 뜨끈하게 익혀내면 완성! 두부찌개 뭐 이런 두부 전골 여러 가지가, 두부구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도 이제 요새 새로 만들어지는 이제 두부 삼합이라는 거, 돼지고기하고 묵은지, 요 두부 요 세 가지를 이제 해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있습니다. 세 번째 특산 음식을 찾아온 곳은 경산 옹심이 마을. 강원도 대표 식재료 중에 하나인 감자를 활용한 옹심이 요리가 강릉 특산 음식의 마지막 주제인데요. 여기선 어떤 특선 요리를 맛볼 수 있을까요? 이제 동계올림픽이다 보니까 외국인들도 많이 오시고 하니까 이제 째복, 동해안에서 나는 조개가 째복이에요. 예, 그래서 그 째복 옹심이를 또 하고 있어요. 반죽을 새하신 모양으로 둥글게 빚어주는 것이 전통 방식이지만 최근엔 수제비 형태로 반죽을 바로 때 조리하는데요. 동해안에서 수확되는 째복을 넣어 다진 채소와 함께 끓이면 올림픽 특선 음식 째복 옹심이가 완성됩니다. 쫄깃하고 아삭한 식감의 째복 감자 옹심이.